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구부러진 지팡이와 거친 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구부러진 지팡이와 거친 손은 모세가 부름받은 상태를 상징하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구부러진 지팡이, 거친 손은 우리들의 죄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죄로 상처받고 성품이 삐뚤어진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지팡이와 거친 손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일을 이미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Behold,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외치는 감탄사입니다. 모세는 마치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들이 결코 내 말을 듣지도 믿지도 여호와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말도 부정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모세는 동족 공포증이라도 걸린 것일까요? 과거 40년 전에 히브리 노예들을 도우려다 당한 수모가 40년 동안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세련됨과 에티오피아군을 정복한 장군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고집이 세고 촌스럽고 퉁명스런 촌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패배의 의식에 배어 전쟁에서 패한 군인처럼 히브리인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본능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의식은 우리를 매우 부정적으로 만들고 운명론자처럼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불신, 상처는 모세의 거친 손과 들려진 구부러지고 반질반질한 지팡이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구부러지고 손때 묻은 지팡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하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자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하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지팡이는 양을 모는데 혹은 지친 몸을 의지하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있는 그대로 바로 앞에 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과거 40년 전에 당당하고 용감한 애굽의 영웅으로 만들어서 바로에게 다시 보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바람과 흙에 스치고 뜨거운 태양에 거슬린 광야의 사람 모습 그대로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살인자, 무능한 목동으로는 거대한 애굽 왕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모세의 거친 손에 들린 구부러진 지팡이로 바로를 대항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친 손과 구부러진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집어 다시 지팡이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뱀은 마귀의 가장 적합한 표상입니다. 뱀을 집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은 마귀를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뱀은 바로를 상징하며 뱀을 집는다는 것은 바로의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영적으로 마귀이며 바로를 누르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의 영웅이 아니라 광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바로 앞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영웅이나 걸출한 인물로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셔서 마귀와 죄악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니 넣었다가 다시 보니 문둥병이 생겼고 또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시자 넣었다가 빼보니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문둥병은 천형이며 회복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애굽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세계 제국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죄악의 도성 마귀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출세나 성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어떤 주석가는 지팡이와 뱀과 문둥병을 이스라엘의 세 단계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래 있었던 요셉의 번성기, 애굽 바로왕의 단합 아래 있었던 뱀의 시기,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문둥병 치유의 시기라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는 방법.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표적과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표적을 모세에게 시연케 하시고 이 표적을 바로 앞에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고대 애굽의 신입니다. 고대 애굽 신화에서 거대한 뱀 아포리스라는 코브라가 등장하는데 태양의 신 라의 적수라고 합니다. 이 뱀은 그들의 태양신도 이길 수 없는 불사조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뱀신을 모세가 자유롭게 잡고 사라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뱀신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그는 애굽에서 태양신보다 더 위대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은 곧 여호와라고 천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문둥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고대 애굽에서도 문둥병은 아주 두렵고 혐오스러운 천영이며 문둥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라면 애굽의 태양신 라보다 더 위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여호와 이름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애굽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엄청난 위엄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과 문둥병의 표적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피기적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시연해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피기적은 생명의 강이며 애굽의 젖줄이며 우상 숭배의 원천지인 나일강을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쓰러뜨리기도 일어세우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낫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모독하는 자들에게 사망의 피, 걸쭉한 죽음 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